안녕하세요, 신시키 미션쌤이에요. 오늘은 단발 로즈 히피 스타일링을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즘 자연스러운 머리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히피 스타일링은. 먼저 3단으로 이렇게 나눌 건데요. 3단으로 나눈 이유는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버리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적정한 양이 있거든요. 여기 판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을 잡기 위해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3단을 나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3단 나누는 정도는 눈쪽, 안쪽 들어갈 부분 이렇게 해서 3단을 많이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물결로 막 잡아주시면 되세요. 히피 스타일은 컬이 워낙 자유분방하게 정갈하게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해주셔도 됩니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겉으로 들어갔다가 이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를 기장으로 나눠주세요. 이쪽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너무 강하지 않게 할 거라서 이쪽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중간이죠. 겉에 한 번 딱 잡을 거라서 이렇게 막 신경 써서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 끝냈으면은 이제 위에 가닥가닥만 잡아가지고 웨이브를 조금씩 줄 거예요. 조금 이 정도 손가락으로 잡히는 정도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돌려줄 거예요. 뒤로 한 번 빼요. 그리고 바깥으로 한 번. 그리고 뒤로 한 번. 부시시하게 되거든요. 윗머리는 다 끝났고 앞머리를 살짝 히피 느낌을 줘야지 히피 스타일은 완성이 되거든요. 앞머리는 다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살짝씩. 전 앞머리가 짧기 때문에 살짝 해줄 건데 가운데는 평소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많이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 양쪽 있잖아요. 가운데 한 1cm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양쪽은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빗어줘야지 살짝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살짝 찝어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끝까지 돌려서 빼실 필요 없고 잡고 한번 찝고 놔주시면 돼요. 이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너무 커진 것 같다 하나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은 완성이에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빗으로 한번 빗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게 이런 쿠션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 한번 이렇게 빗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부하면서 약간 지저분한 그런 느낌? 에센스로 바르고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케라스타즈 오일을 사용합니다. 퍼프 오일이거든요. 헤어 미스트롤 향수 대신에 쓰는 걸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효과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끝부분 지워주듯이 위에 살짝 지저분한 걸 발라주시고 전체적으로 남은 걸로 앞머리 살짝씩 뭉쳐주세요. 이 히피 스타일 할 때 오일을 안 발라주시면 너무 부시시해서 약간 이쁘게 부시시한 게 아니고 지저분하게 부시시해 보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 손